Inhuman. Sauvage. Dior. 잘쳐 보이는, 힘세 보이는, 폼나 보이는 것이 스코어보다 먼저라면 당신은 골프를 모른다. 아직. 잭시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조은지입니다. 오늘 함께할 쌤, 센 언니들이 함께합니다. 김유리 해설위원, KBS 박주미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과 함께라면 스페셜 V.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오늘 여담 경기부터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대건설이 선두자리 되찾기에 나섭니다. 상대는 현재 최근 4연패에 빠져있고 상대전 5연패에 빠져있는 한국도로공사인데요. 오늘 경기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김천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현정의 서브, 무의 전도로 날아갑니다. 세팅! 왼쪽 코너! 슛으로! 블록킹! 네, 문정호 선수가 길목을 잘 지켰습니다. 덮어 씌웁니다. 때리는 속도와 내가 손에 들어가는 속도가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왼손의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다시 이현정, 더 길게 흔들리는 리시브. 모마, 짧은 3단. 중앙에서 스파이크! 부드럽게 연결됩니다. 날카로운 서브, 어택 라인을 넣어 스펙터스, 모마의 반격, 블로킹, 베너! 멋진 블로킹이 나왔습니다. 볼이 조금 더 안쪽으로 갈 필요가 있죠. 예. 네. 부케리치 쏩니다. 짧게 비퀵. 스파이크, 채공 시간 길었습니다. 중앙에서 올라갑니다. 다시 왼쪽. 아스라슨 밀어넣기. 페인트가죠. 배은아 직접 어트 커버. 중앙 백어택 단독 걸어맞기 이다연. 우수빈의 올 시즌 서브에이스 기록은 한 차례 있습니다. 떨어집니다. 지금이 두 번째. 자, 누가 들어와도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도로공사고. 물러나면서 리시브 흔들리고 있어요. 위파위 하이볼 수비됩니다. 돌려줬고 왼쪽 깔끔한 마무리 정세현. 이동사가 오늘만 같아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모든 게 지금 잘 풀리고 있고요. 와. 짧은 서브 왼쪽 또 갔어요. 위파위 빠르게 중앙 백어택. 기동 뒤로. 네. 잡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 6라운드 완벽한 1세트. 긴 서브 띄우고 오른쪽 백어택. 모마 두 선수 사이로 결국 동점을 만듭니다. 김다인의 서브 왼쪽 킥오프 막혔어요. 역전 블로킹. 오른쪽 다시 현대건설 모마 쳐냅니다. 연속 6득점. 빠르게 서브 흔들렸어요. 그냥 넘깁니다. 짧게 찍어 눌렀습니다. 양효진의 득점까지. 이런 패턴 플레이가 바로 현대죠. 배윤아 서브 무회전으로 중앙 백어트. 엄청난 타점입니다. 받쳐서 올라갑니다. 주먹으로 넘겼고 다시 백어택. 포키리치 모마가 응답합니다. 위파위 반격. 모마 다이렉트. 쪽으로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위파위 지석고 블로커. 자, 현대에서는 이게 필요했죠. 어택 라인을 넘어서 언더 더 토스 하이볼. 좋은 디그. 정지은. 네. 교체 투입돼서 바로 점수를 뽑습니다. 2세트 종료. 김서브 에이스. 고혜림의 득점.
수비됩니다. 중앙에서 이나야 네. 뚫었어요. 고이림의 효과입니다. 로마 개인 18득점. 서브 통과합니다. 드디어 웃습니다. 서브 득점 모마. 내가 올라가면서 탁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모마 선수가 내려오면서 때리기 때문에 타점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우수민의 서브는 이어집니다. 튕겼습니다. 아, 중앙 백어택. 완벽한 타점. 고예림 서브 길게 2단 중앙 백어택. 지금 타이밍에 맞아요. 낮고 빠르게 건너갑니다. 중앙에서 열었어요. 부시 득점. 잘 봅니다. 오늘 빠르게 움직여지고 있잖아요. 네. 중앙 쪽 부키니치 됐습니다. 두 선수가 수비에 참여했고 모마 긴 연타. 부키니치 김연경 수비 좋아요. 유파위 다시 공격 가능합니다. 띄우고 가운데 양효진 네. 길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22-17. 공격 네트워크 바로 넘어갑니다. 방향을 틀어서 오른쪽 문정원 힘을 실을 수 없었어요. 모마 2단 네. 손이 닿질 않습니다. 현대건설의 세 포인트. 이혜은의 서브 짧은 보물선. 모마 이번에 왼쪽으로 길게 뻗어갔지만 바깥쪽에 떨어지면서 3세트까지 종료됐습니다. 이다현 서브 중앙에서 스파이크. 전세현 다시 이윤정 모아줍니다. 오른쪽 백어태 나갔습니다. 공격 범실 덩달아 범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격에서 일단 범실 나오고 있죠. 예. 모마 왼쪽 공격 부키니치 수비가 됐고 연결이 됩니다. 문자와 길을 넘습니다. 우소민 뒷걸음질 밀어넣기. 부키니치 우소민의 서브는 계속됩니다. 두탁해요. 서브에이스. 경기력이 너무 들쑥날쑥합니다. 네. 고예림 짧아요. 블로킹 바운드 짊어지고 스파이크 내려꽂습니다. 부키니치 문정원의 서브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21-9. 뻥 뚫리는 느낌이 들겠네요. 네.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문정원의 서브는 아름다운 퍼블서드 그립니다. 다 같이 놀래고 있습니다. 22-9. 이다현 강해 쇼도 베리라이 블록해 4세트를 끝냅니다. 주간 백어택 됐어요. 장희진영 모마 후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누구도 다가가지 네. 않았습니다. 8-8 동점. 짧게 가야 됩니다. 연타.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선수들의 약속된 플레이. 한국도로공사의 찬스볼. 중앙 백어택 철회입니다. 다시 앞서가는 한국도로공사. 길게 밀렸습니다. 다시 한국도로공사 득점의 기회. 안테나 근처 힘이 약했어요. 때립니다. 다시 공격 준비. 모마 막힙니다. 10-8. 중앙에서 양효진 수비 연결. 부키니치 짤.
밟았어요. 공격 자세를 덮습니다. 김세빈 준비. 세더 부키리치. 아, 각도가 어려워요. 짧게 3단 돌. 방향을 들어서 오른쪽. 빠지고 정주인이 들어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빠르게 다가갑니다. 시속공! 시속공! 득점! 한국도로공사의 벤치 포인트. 끝낼 수 있는 기회. 도키리치 찍어 눌렀어요. 경기 끝! 한국도로공사의 승리. 한국도로공사의 승리입니다. 오늘 블로킹과 서브에서 앞서며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부키리치 선수가 30득점으로 활약합니다. 한편 현대건설 모마 선수가 30득점으로 똑같이 활약을 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4연패 탈출과 함께 시즌 마지막 홈경기에서 홈팬들에게 또 승리를 선물했습니다. 특히나 오늘 경기 시즌 내내 팬들을 엄마 미소 짓게 했던 이 선수가 오늘 역시도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역대 신인상 중에서 미들 블로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1명 중에서 3명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신인상 트로피에 김세 비읍까지 새겨지지 않았나 싶은데 네. 또 오늘 속공과 블로킹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특히 개인 최다 블로킹 6개를 터뜨리면서 11득점을 좀 해주면서 현대건설을 상대로 좀 패기 넘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데뷔 시즌 기준으로 미들블로커 선수들 중에 신인상 받은 선수들이 배우나 김채연, 정지훈과 좀 비교를 해보면 김세빈 선수가 세트당 블로킹이랑 속공 성공률이 좀 제일 높고요. 또 김세빈 선수가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팀을 좀 잘 만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하는데 페퍼저축은행이랑 지명권 트레이드로 도로공사에 가게 된 게 좀 신의 한 수가 된 것 같고 또 정대현 선수의 이적이랑 최강 선수의 그 부상 그리고 배우나 선수 밑에서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 아무래도 좀 늘 수밖에 없고요. 또 이미 고등학교 때도 최대호로 주목을 많이 받았잖아요. 좀 제가 생각한 좀 기대 이상으로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첫 시즌 코트에서 울고 웃으면서 정말 잊지 못할 시즌을 보내고 있는 김세빈 선수인데요. 과연 마지막 그 순간 또 신인왕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대건설 1위로 올라서긴 했지만 풀세트 끝에 패배하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하고 말았는데요. 오늘 경기 현대건설이 조금 한국도로공사에게 고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체력적인 여파가 조금 큰 것 같은데 6라운드에 좀 가장 늦게 시작하면서 좀 17일 동안 6경기를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평균 2, 3일 정도의 한 경기를 좀 치른 셈인데 요새 떨어진 체력이 좀 많이 보이고요. 1세트에 13득점으로 좀 최악의 출발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또 2세트에 모마 선수가 살아나면서 풀세트 승부를 가긴 했지만 또 다른 공격수들은 여전히 좀 체력을 못 끌어올린 것 같고 또 양효진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기록만 봤을 때는 좀 잘해 보이는데 원래는 블로킹 한 4개 정도는 잡아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블로킹이 오늘 전혀 없었고 미파이 선수는 또 부상 여파로 인해서 5득점 그리고 또 해줘야 하는 고혜린 그리고 정지훈 선수가 합해서 4득점밖에 못해가지고 좀 공격에는 아직 여전히 힘이 없었다는 걸 좀 말해드리고 싶고 또 두 경기 연속으로 풀세트를 좀 치르게 됐는데 제가 또 생각이 났었어요. 서상현 감독님이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는데 물론 힘든 건 알지만 코트에서 이렇게 최대한 드러나지 않게 그리고 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일정이 좀 빡빡한데 뭐 연속 풀세트 경기라면 힘들 수밖에 없지만 이걸 좀 극복해야 좀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확실히 뭐 마지막 라운드기도 하고요. 또 워낙 경기 일정이 촘촘하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만 또 팬들을 위해서 또 현대건설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집중력 높은 경기를 보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현재까지 순위 함께 살펴보시죠. 현대건설이 오늘 경기 내줬지만 승점 1점을 추가하면서 하루 만에 다시 선두 자리를 되찾습니다. 한편 6위 한국도로공사 4연패에서 탈출합니다. 이어서 수요일에만 만날 수 있는 박주미 기자의 주민 시간입니다. 그간은 매운맛 주민이 계속됐는데요. 오늘은 좀 달짝지근한
주민이라고요. 밝은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최근 흥국생명과 현대건설까지 꼽고 6연승 상승세를 타면서 포스트 시즌 진출을 7시즌 만에 확정한 정관장 소식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까지는 하위권 이미지였다면 올 시즌 후반기부터는 아, 이 팀이 왜 이러지? 이렇게 잘했었나 하는 이미지 변신에 성공한 팀입니다. 아, 뭐가 달라졌는지 회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라운드별 순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1라운드는 3위로 출발했는데 2라운드부터는 좀 고전을 했거든요. 6위로 좀 떨어졌습니다. 3, 4라운드까지 5위에 머물러 있다가 5라운드부터는 2위로 올라서고 6라운드 현재 1위입니다. 아, 이렇게 순위가 급상승한 5라운드부터 무슨 일이 있었나 봤더니 네. 전반기의 경기력을 좀 돌아보고 팀워크를 좀 다질 수 있는 올스타 브레이크 7일간의 어떤 휴식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소영 선수가 4라운드부터 돌아왔는데 5라운드부터는 풀타임을 좀 뛰었거든요. 이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고 팀이 조금 더 완전체가 됐다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소영 효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이 계기가 이소영 선수가 돌아오면서 확실히 리시브가 좀 안정됐다는 부분이 데이터로도 좀 나오거든요. 원래 이제 노란 선수가 원래 리시브 효율이 좋긴 한데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코트 안에서 어떤 딱 자리를 잡아주니까 리시브 쪽에서 보면은 부담이 좀 덜어졌어요. 노란 선수가. 그러면서 본인이 여기저기 다 리시브나 수비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니까 이소영 선수가 리시브를 좀 부담을 좀 덜어주니까 안정이 되는 거예요. 리시브 안정 그리고 수비에서도 안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지하 선수가 리시브에 안정이 됩니다. 이 지금 자막에 나오는데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지하 선수의 라운드별 리시브 효율이 4라운드부터 5라운드, 6라운드까지 쭉 올라와요. 특히 4라운드, 5라운드가 40%대로 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서 지하 선수가 리시브뿐만이 아니라 수비에서도 수비가 이제 좀 올라오고 부담이 좀 덜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라운드 우리 V리그에 좀 적응이 됐던 것 같아요. 공격에서도 자신감이 생기고 공격 성공률이 올라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보니까 이전 라운드보다는 확실히 39%였다가 45%, 47%로 쑥 올라오죠. 이러면서 안정감이 돼 있고 자신감이 되고 팀워크에서도 확실히 호흡면에서도 좀 찰떡호흡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조직면에서도 이렇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이 지하 선수는 코치진들한테 들어보니까 볼 미트 연습할 때도 1시간 전부터 기본적으로 나와서 연습을 하고 몸을 푼다고 그래요. 이런 연습 효과도 있고 팀에 대한 애착도가 이렇게 높아지니까 확실히 수비에서도 안정화, 공격에서도 공격 성공률은 높아지고 이런 게 있었던 거죠. 네, 이소영 선수가 합류를 하면서 공수에 모두 큰 도움을 줬고요. 이 영향이 노란 선수와 지하 선수에게까지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이렇게 정관장이 더 고공행진할 수 있는 거에는 중앙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 없죠. 네, 그 부분은 김유리 선수가 더 잘 짚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유리 해설위원이요. 선수 시절에 이 포지션이 있었으니까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국가대표 선수기도 하고요, 두 선수가. 그리고 저는 이제 현대건설의 높이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활약을 좀 톡톡히 해주고 있고 이소영 선수가 좀 잘 받쳐주면서 아무래도 속공을 좀 많이 쓰면서 꾸준하게 활약을 하기도 하고 또 있는데 한성희 선수가 또 들어와가지고 또 조커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중앙은 현대만 강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걸 좀 뒤엎고 있는 정관장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자막에도 나오지만 네. 박은진 선수가 라운드별 속공 성공률에서 5라운드, 6라운드가 지금 수치가 껑충 뛰어올랐어요. 네. 지금 6라운드에서는 속공 성공률이 거의 1위에 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미드 블로커로서의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공수뿐만 아니고 중앙에서까지 탄탄해진 정관장인데요. 하지만 배구 또 세터 노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세터 이야기 안 할 수 없죠. 아, 염혜선 선수가 기복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정말 듬직하게 안정적인 볼 배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염혜선 선수는 뭐 국가대표 세터니까 그 실력이야 뭐 두 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네. 정말 대단한 거고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없고 이게 이 볼 배급이 안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리시브가 안정적이니까 볼 배급이 이렇게 분배가 다양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또 공격진들이 이렇게 또 성공률이 높아지고 게다가 미들 블로커들이 이렇게 활약을 해주니까 볼 배급이 이렇게 다양하고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또 이제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는데 어떻게 다양해졌느냐 하면 메가와 지아 선수가 양쪽으로 이렇게 찢어지면서 네. 상대 블로커들이 이 두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위치를 분산하게 되니까 이 두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볼이 어디로 올라갈지를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아와 메가 선수를 커버하기 위해서 더 혼란스러워졌고 여기에 염혜선 선수의 볼 배급이 더 빛이 나게 됐고 특히나 또 염혜선 선수가 지아 메가 선수의 후위 공격 성공률을 더 높여주는 볼 배급을 더 많이 했거든요. 네. 지아 선수가 2라운드에는 후위 공격 성공률이 42%였는데 5라운드에서는 50%로 높아졌고요. 메가 선수도 2라운드에는 32%였는데 5라운드에는 48%로 올라졌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서도 보면 국가대표 세터 염혜선 선수가 리시브 후에 세트 성공률도 5라운드에 51%로 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전과 전반기보다는 확실히 세트 성공률도 높아지고 공격수들의 공격 성공률, 후위 공격 성공률 다 높아지고 전반적으로 이 팀에는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완벽하다고 계속 칭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소영 선수가 들어오면서 리시브 다 좋아졌죠? 모든 게 다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 없어요. 네. 정말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해도 부족한 이 정관장의 전반적인 경기 운영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유리 위원도 선수 시절에 염혜선 선수를 이제 상대 코트에서 많이 경험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세터로서 염혜선 선수의 가장 큰 좀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 손에서 나가는 그게 되게 스피드가 빨랐거든요. 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선수 지낼 때 따라가기 바빴어요. 그것도 못 따라간 적도 많고 이런 말을 좀 방송에서 해도 모르겠지만 가나이가 찢어질 것 같아서 이 쏴주는 게 빨랐다는 이 손에서 나가는 스피드가 좀 빨라요. 확실히 또 그런 스피드로 또 골고루 볼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관장이 현재 위치까지 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지션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덕분에 선수들 눈빛, 좀 기운마저도 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이제 구단 내부 관계자들 그리고 코치진들에게 뭐가 가장 많이 달라졌냐 여쭤봤더니 이 영상을 보면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영상을 한번 보시죠. 확실히 조금 다운돼 있는 게 느껴지네요. 이 경기가 지난 1월 경기고요. 1월 경기에서 보면 좀 무거운 분위기인데 3월 네. 경기, 최근 경기죠. 최근 경기에는 좀 입꼬리가 올라가고 선수들이 분위기가 좀 표정은 좀 밝아 보입니다. 채 두 달이 되지 않았는데도 확실히 선수 표정에서 뭔가 네. 승리에 대한 투지가 좀 보인다고 할까요? 네. 제가 왜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이 구단 내부 관계자들, 코치진들이 말한 부분이 이 지점에 있기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상대 팀은 똑같은 팀이에요. 다만 다른 것은 두 달이 지났다는 거거든요. 코치진들이 가장 놀라워하는 부분이 선수들의 멘탈이 강해졌다는 건데 우리가 시즌 초반에 흥국 생명만 만나면 왜 상대 팀들은 두려워할까요? 라고 하면서 저희가 전문의들 모셔가지고 전문의 인터뷰를 저희가 담아가지고 심리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심리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위닝 멘탈리티 그리고 이기는 습관에 대해서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적을 했었는데 얘기했었는데 그 이기는 습관, 위닝 멘탈리티가 정관장에 생겼다는 겁니다. 구단 코치진들이 우리 선수들이 자신에 대한 것 확신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면서 선수들이 지고 있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경기를 끌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고 그리고 이 경기를 꼭 잡아야 된다는 부담감, 이 확실한 목표를 승점에 갖지 않고 이 배구를 즐기고 우리가 다 같이 뭔가를 한번 해보자, 이 코트 안에서 놀아보자라는 즐길 줄 안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멘탈이 확실히 강해졌다라는 부분을 이 방금 보여준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확실히 선수들의 어떤 개인 기록도 동기부여가 되지만 이런 이기는 습관 또한 선수들에게 참 큰 동기부여가 될 것 같은데요. 직접 또 이 시절을 겪어봤던 김유리 위원, 이기는 습관이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그런 습관이 생기면 자신감도 올라가고요. 뭐 그렇다 보면은 뭐 분위기도 올라가고 팀워크는 당연히 올라가고 또 지고 있더라도 그런 게 있어요. 아, 우리 당연히 이길 수 있어. 저거 쫓아가서 이길 수 있어.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습관들은 긍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수들에게 좀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최근 전반전 경기를 보면 지고 있어도 질 것 같지 않은 또 그런 힘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동력을 바탕으로 7시즌 만에 봄 빼고 진출을 확정지은 전관장인데요. 과연 이 새로운 봄에는 어떤 결말을 맺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주미 기자의 주민 이번 주도 역시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계속해서 남자부 경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남자부 최대 빅매치가 인천 계양체육관에서 펼쳐집니다. 1위 대한항공과 2위 우리카드의 경기인데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지 확인해 보시죠. 박주민 서브입니다. 자, 정승현 리시버 키로 다이렉트! 살려냈어요! 아, 이거 잘했어요. 하지만 넘기지 못합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네. 하지만 우리카드의 득점이었어요. 이동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여타 서브. 계속해서 송명근을 괴롭힙니다. 리시브 안 돼요. 연결 안 됩니다. 바운드 됐어요. 그리고 이 세이비를 넣기 정선민. 한 선수 공격을 합니다. 한 선수 독점. 이야. 어허. 리시브 어려웠어요. 아, 붙어요. 자, 이제 브라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갑니다. 석공으로 갑니다. 이상현의 비석공. 네, 전의 높이를 브라드가 조준했습니다. 오재성 리베로. 갑니다. 정명래 시석권 블록킹! 브라드가 차단. 그렇네요. 자, 정승규 오퍼리 서버. 서버는 통했습니다. 송명근의 다이렉트 킬. 정승 선수의 리시브입니다. 갑니다. 석고. 자, 아르템의 마운드. 연결했고요. 아, 좋아요. 송명근의 스파이크! 성공! 송명근! 김민재였고요. 큐를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는 박지를 이용합니다. 서브 송명근 쪽 아르템의 스파이크 어트커버 피해서 골을 합니다. 사이드가 안 되면 아르템의 강한 서브는 자 일단 바운드 시켜놨어요. 김동혁 휘공격. 아, 아르템의 위치는 좋았습니다만 네. 이세현 백어템. 자, 임동혁 선수 달라갑니다. 임동혁이 뜹니다. 자, 다시 한번 끝내주는 기회. 김동현 합니다. 브로킹. 자, 일단 넘겼어요. 아, 일단 넘겼어요. 한태준 석고로 갑니다. 결국에는 듀스. 손에 맞고. 근데 아까 계속 24볼 했는데 지금 이거는 이세이에스비인데. 네. 네. 아르템은 계속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르템은 더블카틱이 아니다. 그렇죠. 네. 아하. 뭐, 그 얘기군요. 이렇게 맞았잖아요. 예. 바로 그 화면에 나왔잖아. 갑니다. 갑니다. 송명구로 갑니다. 자, 자 하이볼인데요. 연타로 갑니다. 오재성, 한태준, 그리고 이세입니다. 성공! 우와. 한태준 센터에 써봅니다. 정세현 리시브 좋아요. 김동현 선수의 스파이크. 자, 송명근의 디그입니다. 송명근의 유어 브로킹. 그리고 송명근입니다. 브로크 아웃쇼. 송명근의 유어 브로킹 다음에 송명근의 득점. 다시 한태준의 서브입니다. 정세현 리시브 좋아요. 갑니다. 김동현 선수입니다. 범실이에요. 범실. 김동현 선수의 범실. 네트 맞고 떨어졌어요. 서브 득점. 행운까지 따라집니다. 아, 승리의 기운이. 네트 맞고 떨어지면서 서브 득점으로 연결되는 우리 카드가 석점이나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세이의 서브 득점까지. 서브예요. 브라드 서브. 리시브 됐어요. 그리고 김지한의 시속공 유브로킹 됐어요. 다시 기회. 유강호 석골을 합니다. 들어왔어요. 석골. 이제는 두 점 차. 자, 정승현 리시브 길어요. 아, 길어요. 자, 기회 왔습니다. 누구한테? 송명근한테. 브라카우 송명근. 이러면 우리 카드가. 우리 카드. 자, 송명근이 일단 받았고요. 이세로 갑니다만. 들어왔어요. 한 점 차예요. 두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슈는 됐고요. 송명근 1점 달렸고요. 이세. 들어왔어요. 이세 밀어 때립니다. 이세가 끝납니다. 오늘 경기 이세가 마지막 포인트를 만들면서. 우리 카드가 1위와의 승점차를 단 한 점차로 좁힙니다. 자, 송명은
우리 카드의 완승입니다. 오늘 송명근 선수가 19득점으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책임지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요. 한편 대한항공 임동혁 선수 역시 19득점으로 활약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팀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카드가 인천에서 대한항공을 무력화시키면서 자력 우승의 키를 쥐게 됐습니다. 항상 스페셜 V 찾아오면 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박주미 기자인데요. 오늘 경기 전에 이 송명근 선수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웬만해서는 네. 수훈 선수를 좀 매번 다르게 포인트를 좀 집어서 다른 선수를 꼽아보려고 했는데 오늘은 송명근 선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활약을 했습니다. 송명근 선수가 정말 최근에 활약을 하고 있고 도무지 명근 세상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완벽한 활약을 하면서 승리를 이끌었고 대한항공보다 한 경기 덜 치른 우리 카드가 그래서 자력 우승의 키를 쥐게 됐습니다. 남은 세 경기에서 이제 8점만 추가하면 이제 자력 챔프전으로 직행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무조건 승리가 필요했던 경기였고 그래서 기선제압이 아주 중요했는데 송명근 선수가 1세트부터 활약했습니다. 1세트 초반에 이렇게 서브 에이스를 장려시켰거든요. 그래서 토미 감독이 이 흐름을 끊기 위해서 작전 타임을 불렀는데 작전 타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연속 서브 에이스를 했습니다. 흐름을 끊기는커녕 흐름을 연결시켜준 셈이 됐는데요. 이래서 1세트 7득점 서브 에이스 2개를 성공시켰고 2세트에도 이 흐름 계속 이어갔습니다. 오죽하면 신영철 감독이 이렇게 따봉을 외쳤겠습니까? 2세트에도 명근 선수가 이렇게 1세트 초반에 대한항공이 먼저 점수를 내줬지만 2세트 중반에 송명근 선수 서브 에이스 그리고 대각 공격 이렇게 올리면서 오늘 19득점 공격 성공률 44% 서브 에이스는 4개를 성공시켰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의 활약을 보면 정말 어떤 보양식을 먹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든든한 활약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 카드에는 정말 귀중한 선수라고 꼽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활약을 했습니다. 확실히 최근 들어 송명근 선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카드 세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또 그 가운데 송명근 선수의 활약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함께 지켜보시죠. 남자부 현재까지 순위입니다. 우리 카드가 오늘 선두 대한항공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하면서 1위와 한 점 차가 됩니다. 한편 대한항공은 선두 자리는 지켰지만 8연승이 끊겼습니다. 이어서 다음 경기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의 승패 예측 시간입니다. 먼저 남자분데요. 치열한 순위 경쟁 중인 두 팀입니다. 3위 OK 금융그룹과 5위 한국전력의 경기입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한국전력 40%, OK 금융그룹 60%로 스팸이 근소하게 OK 금융그룹의 승리를 전망했습니다. 이 본배구를 위해서 승점 3점이 간절한 두 팀인데요. 이렇게 순위 싸움이 치열해질수록 스팸들의 이 부담감은 조금씩 커집니다. 네, 부담감이 커지고 예측도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요. 왜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측했냐 조금 살펴봤더니 직접 맞대결에서 분명히 한국전력이 승리를 했고 올 시즌 상대 전적도 OK금융그룹이 2승 3패로 열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예측한 거는 체력적인 면 그리고 컨디션을 좀 꼽은 것 같아요. 시즌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제 체력 전쟁이 시작됐잖아요. 최근에 이제 상대인 한국전력은 타이스가 어깨 통증을 좀 호소하고 있고요. 또 타이스를 비롯해서 임성진 선수 등 주 공격수들이 좀 컨디션 난조를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반면 OK금융그룹은 좀 비교적 괜찮은 편이고 이럴 때 좀 몰아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쓸데없는 체력 소모전 하면 안 되는 상황이고 또 기회가 왔을 때 매듭을 짓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잡아야 하기 때문에 OK금융그룹의 승리를 좀 더 예측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승리한다면 또 본배구 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매듭 지어야 되고 기회가 왔기 때문에 잡아야 되는 그런 동기가 있다고 또 봤습니다. 네, 또 특히나 승점 석점을 다 챙겨야만 또 확정을 확실하게 지을 수 있는 OK금융그룹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흘러갈지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자부 경기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플레이오프 직행을 노리는 정관장이 준 플레이오프를 열고 싶은 GS 칼텍스를 상대합니다. 이 경기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시죠. 여자부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대다수의 스팸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했는데요.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여자부 역시 상당히 치열한 순위 싸움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는 많은 스팸들이 정관장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앞서 주민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정관장이 지금 무서운 기세로 6연승까지 하고 있고 또 반면에 GS칼텍스는 점점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요. 6라운드 들어서 흥국생명과 한국도로공사를 이어서 현대건설까지 차례로 꺾고 6연승 질주 중인데 최근 기세를 보면 지는 법을 좀 잊은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두 팀의 맞대결만 봐도 메가 지하 쌍포는 물론이고 다른 선수들이 좀 고루고루 득점을 가져간 반면에 GS칼텍스는 실버 선수는 제외하고 힘을 쓰지 못했거든요. 또 계속 얘기를 제가 하는데 GS칼텍스의 왼쪽 날개 공격수들이 또 실바 선수를 못 도와주면은 아무래도 조금 경기가 좀 어렵게 갈 수도 있고 또 저는 특히 강소희 선수가 살아야 이게 경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진하고 있으니 좀 답답한 경기를 좀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내일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은데 스팸들의 예상대로 이렇게 정관장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범실 관리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플레이오프 직행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정관장은 이 범실 관리를 잘하고요. 한편 GS칼텍스는 정말 총력전을 펼쳐서 준플레이오프를 펼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중계 예고해드리겠습니다. KBSN 스포츠는 내일 저녁 6시 50분부터 여자부 정관장과 GS칼텍스의 6라운드 경기를 현장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이호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의 목소리로 함께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페셜 V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남녀부 경기가 모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대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